네, 지금부터 브라운스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스톡에 들어가는 재료는 소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토마토, 양파, 당근, 샐러리, 그리고 부케가르니를 만들 수 있는 월계수잎, 통후추, 정향, 파세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운스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먼저 핏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찬물에 좀 담궈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을 좀 냄비에 올려 주시고, 자, 찬물에 잠깐 담궜던 뼈를 한번 삶아낸 다음에 구워 보도록 하고요. 자, 뼈를 앉혀 놓기 전에 채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써는 거는 규정된 크기는 없고요. 적당한 크기로 약간 큼직하게 채소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근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의 이 겉에 있는 섬유질은 이렇게 벗겨내셔서 섬유질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샐러리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물이 끓고 있거든요. 물이 끓고 있으면 핏물을 뺀 고기를 넣어서 한번 데쳐내겠습니다. 그리고 도마토를 손질을 하겠는데요. 도마토는 껍질을, 도마토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씨도 제거를 하신 다음에 큼지막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심 있는 부분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뼈가 한번 삶아졌으면 먼저 삶아진 뼈를 건져서 식혀놓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잠시 식혀놓고요. 자, 마저 도마토를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씨 빼주시고 껍질과 씨를 제거를 한 도마토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부케가르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케가르니는 향신료 부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파세리는 잎부분은 사용하지 않고요. 줄기를 이용해서 자 먼저 월계수잎에 이렇게 정향을 꽂아줍니다. 이거를 뭐 묶을 수 있는 실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이 통후추는 이 파세리 줄기에 이렇게 심어주시고 정향 끝에 다시 한번 꽂아서 이렇게 부케가르니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일을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데쳐 놓은 뼈를 진한 갈색이 나도록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데쳐서 준비한 뼈를 진한 갈색이 나도록 구워 주겠습니다. 자, 브라운스톡은 진한 갈색의 맑은 스톡이기 때문에 국물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우리로 치면 육수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뼈를 아주 진한 갈색이 되도록 뼈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를 충분히 진한 갈색이 나도록 잘 구워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뼈를 준비가 됐으면 이제 썰어놓은 채소를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버터를 조금 두르시고요. 양파를 먼저 넣어서 양파도 충분히 갈색이 나도록 양파도 볶아주겠습니다. 브라운 스톡은 갈색이 나는 맑은 스톡이기 때문에 양파도 진한 갈색이 되도록 충분히 볶아주겠습니다. 자, 양파가 충분히 볶아졌으면 당근과 샐러리를 넣어서 더 볶아주시고요.
예, 충분히 갈색으로 예, 볶아졌으면 여기에 구워놓은 소뼈를 넣고 예, 아까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예, 한 번 더 볶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 진한 갈색으로 볶아진 채소에 물을 3컵 정도를 부어서 끓이겠습니다. 예, 제출하는 양은 예, 200ml 한 컵입니다. 그래서 3컵 정도 넉넉하게 물을 부어서 예, 이렇게 끓이시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부케가르니를 넣어서 예, 충분하게 예,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스톡이 예, 이제 다 끓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스톡을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맑게 걸르시기 위해서 면보를 좀 두껍게 까시고요. 예, 제출량은 200ml 한 컵입니다. 그래서 예, 스톡을 이렇게 예, 면보로 걸러 주시고요. 스톡의 양이 좀 남은 건 상관이 없지만 양이 너무 부족하지 않게 조절을 잘 하셔서 이렇게 완성 그릇에 스톡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 스톡을 완성을 했습니다.